정말 아들로서 되게 흐뭇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이게 정말 이게 소소한 행복이구나. 부모님한테 이런 시간을 평소에 저였다면 저는 좀 약속이 있어서 아, 진짜 맞아요. 이랬을 거 숱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아까 이모님들한테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님이 워낙에 인기가 좋으셔갖고 나오실 때 골목 앞에 다른 여성분들이 막 줄 서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김민주 씨가 부산에서 그치. 때는. 유명하셨을 네. 것 같아요. 부산에 정말 4대 천왕으로. 아. 네. 그러면 나머지 3대는 누구야? 그럼 저는 그때 모르겠어요. 저희 뭐 저희 공유 씨도 저희 동네였고요. 아, 그래요? 네. 어머머머, 저도 유명한 동네네. 학교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공유 씨, 네. 장혁 씨도. 네, 장혁 씨. 네, 장혁 씨는 네, 장혁. 어, 친구, 네, 친구고요. 네. 장혁. 네.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에게 민준 씨는 애창곡 있어요? 잘 부르는 노래. 네. 홍진경 씨 질문에 대답을 안 하니까 가비가 물어봐라. 아, 진짜 더럽고 치자. 우리말은 들리지도 않나 봐. 그럼. 우리 한마디 치자. 궁금한 게 있는데 노래 잘 부르세요? 노래 진짜 못해요. 근데 저... 얼굴 빨개지는 거 봐. 아니 그 선배님 때문에 빨개지는 아니, 거죠, 사실은. 아니 제가 저 안 짓게 됐는데 단 한 번도 노래방이라는데 근처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 가비야. 가비야. 통역사인가요, 이분? 이게 통역사예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Something in your eyes. Tell me.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대 내 곁에 온 순간. 그렇지. 응, 응. 그 눈빛이 너무 좋아. 그렇지. 좋아.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냥 상관없어요. 노래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춤 몸치가 좋아요, 몸치. 저 진짜 몸치예요. 클럽에서 아니. 제가 음악을 치는데 저 진짜 몸치예요. 클럽에서 아니. 제가 음악을 치는데 디제잉도 하는데 네, 디제잉하는데 가장 정적인 디제이. 뭐 싱가포르, 외국 이런 클럽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음악 틀고 오, 되게 잘 나가는 디제이. 그래요? 네. 완전 요즘에 디제이랑 서퍼가 최고잖아요. 서핑 저 해요. 왜 서핑까지 잘해? 아예 잘은 못하고요. 테크닉이... 가비 씨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아, 가비 씨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같이 반한 것 같아서 민준 씨가 성향이 이 사람도 이러다가 정말 흡수 먹겠는데? 아니, 자기네도 연애 잘하잖아요. 잘하는 거 잘한다고 그러고 잘하냐고 해서 북스 끊고 갈게요. 북스 끊고 갈게요. 북스 끊고 갈게요.